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금 이 시간이면 다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24분이거든요. 이따가 한 4시 반쯤 속초에 촬영이 있어서 속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촬영을 못 해가지고 지금 얼른 촬영 하나 해놓고 나가려고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이렇게 꽃단장하고 여러분 앞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해빙을 가지고 다섯 번째 5장이거든요. 5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5장은 행운의 법칙이에요. 더 궁금하고 기대되시죠? 행운의 법칙. 행운의 법칙을 알면 우리도 행운을 좀, 부와 행운을 더 훨씬 끌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시죠? 자, 우리 홍주연 작가가 해빙을 하기 전과 해빙을 한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죠. 해빙을 하기 전에는 뭐 아이 육아해야죠, 일해야죠, 집안일 해야죠. 때로는 경제적인 거 힘들죠. 막 이러면은 막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면서. 그런데 해빙을 하고 난 후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해빙을 하기 시작하면서 몸에 전체에 부와 행운이 들어오는 느낌,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을, 그런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운과 돈이 끌려오는 것이 느껴져. 나는 지금 행복한 부자가 되고 있어. 늘 이렇게 있음의 느낌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감정도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홍주연 작가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빙을 해도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전히 안전하다.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 일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불안을 떨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불안을 떨쳐버려야지, 떨쳐버려야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불안도 내가 목적지를 가는 그 과정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홍주연 작가님이 해빙을 막 하면서 이제 소소한 행운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행운권 추첨하면은 절대 안 되는 사람. 어디에서 뭐죠?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서도 몇번 손님에게 뭐 어떤 선물을 준다 했을 때 절대 안 되는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그 홍주연 작가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맨날 가는 커피점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띠리링 하고 울더래요. 그랬더니 무료 음료 쿠폰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놀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소소한 행운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이제 우리 휴가를 가면 어때요? 휴가를 갔을 때 왠지 막그 휴가지에 가면 그 바가지 쓰는 느낌 있잖아요. 특히나 휴가철에 막 피크 때 가면은 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그런 경험 누구나 있을 거예요. 방은 비싸긴 주고 얻었는데 왠지 막 퀴퀴한 냄새도 나고 음식도 왠지 바가지 쓰는 느낌이고 막 맛있을 것 같아서 비싸서 갔는데 맛은 별로고,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홍지연 작가가 해빙을 하면서 정말 발리 여행을, 발리로 휴가를 가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발리에 가가지고는 정말 기분 좋은 휴가를 보낸 거예요. 휴가를 가서 호텔에 딱 체크인을 하면서 방이 원래 내가 예약했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된 방에서 묵게 되고, 또 식당에서는 막 서비스 음식이 나오고, 그리고 친절한 택시기사 덕분에 정말 기념품 가게나 이런 데서 잘 소개받아서 저렴하게 선물을 사기도 하고, 이런 행운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도 지금 이 책을 읽은 지가 한 일주일? 응,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 맞아요. 그쯤부터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헤빙하면서의 그 변화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통장에 금액은 떠나서 그 보험회사에서도 휴먼 보험금이라고 있잖아요. 보험은 실효됐는데 금액이 많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았던 돈, 그런 돈이 쏙 들어오기도 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교육비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쨌든 해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더 가져봅니다. 저도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이사윤 선생님이 운의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운의 법칙을 알면, 진짜, 이 5장 제목이 행운의 법칙이었듯이 운의 법칙을 알면 좋겠죠? 지금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많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읽어보세요. 사실은 저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것보다 이 책을 한권딱 사가지고 보관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죠? 이 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운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고, 또 저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을 듣고, 책을 보면 사실은 훨씬 잘 들어오거든요. 저 아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금 제가 이, 제 방송을 보고, 지금 더 해빙 책을 사서 보시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고맙다는 인사도 받고 하네요. 자, 운의 법칙 한번 볼까요? 주역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적선지가 필유여경.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선행이란, 남은 물론 남한테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상대방을 위할 때 느끼는 기쁨, 상대방을 배려할 때 느끼는 기쁨, 그리고 그 마음을 잘 간직하다 보면 나한테도 앞으로 자기 자신한테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덕은 베푼다고 하잖아요. 덕은 베풀고 복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호흡의 법칙에 이야기하거든요. 덕은 호, 호예요. 호 하면 우리가 호 하면 어때요? 호흡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흡 해보세요. 흡, 흡은 들어오죠. 그래서 나가는 호는 덕이고 들어오는 흡은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호 없이 우리가 흠만 하려고 해보세요. 덕은 베풀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진짜 숨 막혀 죽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베푸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다 돌아온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가 그 해빙을 할 때도 구체적인 게더 좋아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더 좋다. 그래서 뭘 하든 해빙을 느낄 때도 구체적인 감정. 아, 오늘 등심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다. 등심 스테이크가 입안에 딱 들어갔을 때 입안에서 감도는 느낌, 육즙의 느낌 이런 것들을 다 느껴보면서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야 더 선명하게 좋은 행운이 끌어올 것 같습니다. 행운은요,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라 그래요. 노력에 비해서 좀 쉽고 빠르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똑같이 정말 죽으라고 애쓰는데, 아니면 그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별로 일이 성과가 없는 사람들, 결과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운과 연결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울퉁불퉁한 흙길 대신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게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행운은
덧셈일까요? 곱셈일까요? 행운은 덧셈일까요? 곱셈일까요? 자, 우리가 노력이 0이면은요, 덧셈일 때 노력 플러스 행운 하면은 행운의 점수대로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행운은 곱셈이라고 합니다. 노력이 0이면은요, 행운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곱셈인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노력이 1일지라도, 0일 때는 안 돼요. 1일지라도 행운이 100이면 100의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력이 2이면, 자, 2이면 50만 해도, 행운이 50만 와도 10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운은 곱셈이다. 행운의 법칙은 곱셈인데요. 자, 내가 운이 별로 없는 사람 어때요? 노력은 100을 했어. 근데 행운은 1이야.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은 노력은 1을 했는데 행운이 100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행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행운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고 노력에 비해 쉽게, 쉽고 빠르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운은 우리의 노력의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아니다.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노력을 그만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 자, 이서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행운에 대해 좀더 알아보죠. 자, 여기 올림픽 펜싱 결승전에 두 선수가 출전했어요. 올림픽 펜싱 결승전에 두 선수가 출전했는데, 한때, 한 선수는 세계 30위였어요. 한 선수는 세계 30위였는데, 최근에 10위까지 올라왔어요. 전에 30위였는데, 최근에 10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한 선수는요, 세계 3위였어요. 3위였는데, 지금 하락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세계 30권에 있던 사람이 지금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어요. 그래서 10위까지 올라왔어요. 10등까지. 그런데 또 한 선수는 3위에 있었는데 지금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누가 더 결승전에 출전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홍주연 작가님 그러죠. 올라오는 기세란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감안하면 낮더라도 상승세에 있는 선수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러시는 거죠. 이서윤 선생님이 맞아요. 그러면서 행운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행운하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다 열심히 하겠죠. 누구나 열심히 하겠지만 상승세라는 말이 결국은 그게 운의 흐름을 탄 선수. 상승세가 있다는 것은 운의 흐름을 탄 선수다라는 얘기예요. 운의 흐름이 지금 있다.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훨씬 유리하다. 뒤쳐져 있더라도 이 흐름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 셈이나 노력에 비해 몇 배의 가속이 붙는다. 부자가 되는 길 역시 마찬가지다. 운의 흐름을 타면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운이 좀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 드세요? 가끔 그런 경험 하잖아요. 엎친 데 겹친다는 말?
뭐, 안 좋은 일이 하나 터졌는데 계속 안 좋은 일이 터지는 것.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를 두고 봐도요. 가끔 우리가 아침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랬을 때, 아, 재수 없게 아침부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계속 그날 하루는 별로 운이 좋지 않은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요. 뭐 길가에 가서 뭐 돈을 주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운이? 왠지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가 딱딱딱딱 내가 갈 때마다 착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쭉갈수 있는 것. 그럴 때 기분 되게 좋잖아요. 운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은요, 성공의 3대 요소로 운, 둔, 근을 얘기했대요. 운, 둔, 근. 그런데 결국은 그 말은 운이 좋은 사람. 그리고 좀 둔하다, 고지식한 사람. 또 끈기가 있는 사람. 그죠? 운, 둔, 근. 이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자, 만일 운과 지능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언제나 나는 운을 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자, 성공은 재능과 운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탈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탈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가 내가 그 원하는 언어, 감정 이런 것들을 각인을 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무의식은 그 흐름을 알고 있답니다. 자, 행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홍 작가님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도 누구나 가질 수 있답니다. 자, 지금 숲을 걷다가요. 숲을 걷다가 갈림길을 만났어요. 여기서 자, 길이 하나, 둘, 셋. 세 갈래 길이 있어요. 자, 세 갈래 길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부자가 되는 길이고, 하나는 지금과 비슷하게 사는 길이고, 하나는 가난해지는 길이라고 해요. 자, 그냥 다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요. 우거져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행운의 길로 향하는 길인지 알수 있을까요? 자, 세 군데 길, 부자로 가는 길, 지금처럼 사는 길, 또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길.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대신 한번 선택하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이 운명의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선택하면 그 길로 쭉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의 시기가 올 때까지는 뒤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죠? 오히려 나그 길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란 얘기죠. 사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답은? 왜냐하면 답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겉으로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심리학자 칼 융도 인간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험 후, 자기 실현 후,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삶의 사건이 되고 밖에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은 우주의 에너지로 해석해도 될 만큼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세 갈래 길, 어디로 가는 것이 부자의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의 생각, 해빙을, 한마디로 해빙을 많이 하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좀 선택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선택한 길은 돌아올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선택의 시기가 올 때까지. 결국은, 자, 개인들의 무의식 속에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내 안에 정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래서 자, 우리는 무의식은 우리의 무의식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알아요. 안다고 얘기해요. 자, 운의 세계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기예보와는 다르다.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 우리는 무의식에 행운의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무의식에 어떤 씨앗을 심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운을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뭐예요? 행운은 우리 무의식 속에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있음을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해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불평불만하고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러면 그 기운이 오게 되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빙을 하면서 늘 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 지금 이 시간에 이 새벽 3시에 내가 방송을 할 수가 있네. 그리고 나는 오늘 속초를 가서 오늘 그 음식점 촬영을 할 거거든요. 대게집하고 어랑이라는 식당을 촬영을 할 건데 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기쁘게 촬영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늘 정말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음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해빙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있음을 입력하라. 무의식에 스스로 프로그래밍 한 대로 삶이 전개된다고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비밀이라고 우리 이서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죠? 무의식에 스스로 프로그래밍 한 대로 삶이 전개된다. 그것이 진짜 부자로 가는 비밀이다. 결국은 해빙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자들은요, 무의식에 돈이 있음을 입력한다는 거죠. 우리 무의식 속에 돈이 있음을 입력한다. 우리 뇌는 어떤 명령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운의 흐름을 선택하게 된다. 자, 과거를 정의하는 것은 뭐예요? 현재예요. 지금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 과거는 가치 있는 재산이 된 셈이죠. 게다가 감사함은 더 큰 행운을 불러들이곤 하죠. 행운의 과학은 성공해서 행복하기보다 행복해서 성공하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너무 와닿죠? 우리가 가끔 과거에 대해서도 내가 그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돈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이 재산이다. 후회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거기에서 교훈을 찾으면 되겠죠. 깨달음을. 자, 마지막입니다. 5장에서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서윤 선생님이 비밀을 하나 더 알려주신다 해요. 자, 행운의 비밀 하나 더 소개할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해빙을 하면서도 운을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은요. 그 가장 높은 단계가 상생이라고 합니다. 상생. 윈윈,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거는 아니죠. 상생. 윈윈은 어때요?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생은 음양오행에서 서로 도움을 주며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 해빙의 파워를 가장 확실하게 증폭시키는 방법. 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나를 채우고 넘쳐서 상생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좋은 인연에 투자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처럼 있음을 확실하게 새기는 방법도 없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부로 돌아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상생은 자신의 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 상생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낀다면 나눔이라는 말과 일치시켜도 된다고 합니다. 나눔이란 한 방향으로만 가는 일방통행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나눔이란 한 방향으로만 가는 일방통행과 같은 느낌이다. 서양의 윈윈과는 다르다. 윈윈은 철저하게 주고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상생, 결국은 나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인연에 투자하는 것. 그래서 있음을 확실하게 새기는 방법. 그게 바로 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부를 가지게 된다. 자, 상생이란 내가 먼저 베풀면 우주의 에너지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자, 상생이란 내가 먼저 베풀면 우주의 에너지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 목화토금수로 이루어진 오행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나무가 불의 땔감이 되어주면 불이 흙에 온기를 주고 흙은 땅 속에서 딱딱한 바위를 만들면 그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물이 다시 한 바퀴 돌고 돌아 나무를 키워준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생이라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는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가끔 그러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들 또 하시는 경우 있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이 해빙 책을 보면서 상생의 의미, 나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게 우리와 우리에게 더 큰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도 서로 상생의 개념으로 함께 만났다고 합니다. 자, 빌 게이츠가 기부의 눈을 뜬 것은 워렌 버핏의 영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빌 게이츠가 워렌 버핏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재단을 만들었죠. 그 재단을 만들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워렌 버핏이 자신의 주식 중 85%를 그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빌 게이츠가 그 자기 자신의 95%를 그 재단에 기부를 하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85%를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기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는 서로 상생으로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한 뒤에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재산은 두 배로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 5장에서 지금 행운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해빙을 하면서 변화. 여러분들도 그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고 기록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행운의 법칙. 어떻게 하면 이 해빙을 더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자, 해빙의 법칙은, 운의 법칙은 곱셈이라고 그랬어요? 덧셈이라고 그랬어요? 곱셈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노력을 하지만 그 결과가, 운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곱셈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력은 2를 했다면, 행운이 50이 와서 100의 결과를 내게 하는 것.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50을 해도 행운이 200이 오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어떤 게 옳은 건지. 결국은 우리가 무의식에 있음을 계속 각인시키는 것, 입력하는 것. 결국은 해빙을 계속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운이 들어오고 거기에 상생의 기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에 투자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부와 행운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해빙으로, 그리고 상생의 기운으로 행운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한 번 더 촬영을 할 거예요. 마지막 촬영 한 번 더 할 거고요. 5장도 5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